무조건 너무 두려웠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거죠. 보통 5단계 얘기하잖아요. 부인으로 시작하는 부인했다가 막 화냈다가 하는 그거 저도 그대로 밟았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공동체 그 장애인 친구들은 대부분이 자폐성 장애인들이 많고요. 아니면 중복 장애였어요. 그래서 그 자폐성 장애인들은 중증도가 한 상위 4% 정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돌볼 수 있는 대안이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주거안보센터랑 그룹홈 다 만들어서 운영했으나 그걸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누가 우리 아이를 돌봐줄까 하는 것이겠죠. 아직 장애인 복지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거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조이 빌리지 김미경 루시아 원장님을 모시고 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미경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중증 발달 장애인 주거 공동체 조이 빌리지의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 조이 빌리지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조이 빌리지는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주거 퇴중증 발달 장애인의 주거와 의료, 교육, 직업이 같이 결합된 그런 사회적 주택입니다. 네. 발달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장애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요? 장애의 종류는 네. 보통 크게 나누면 지체 장애, 보통 이제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얘기한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로 나누거든요.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로 나누는데 네. 지적 장애가 한 10분의 9 정도 되고 10분의 1 정도가 자폐성 장애인 네. 거죠. 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조이 빌리지는 성인 발달 장애인이다. 네. 그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그럼 거기서 살고 있는 건가요? 이제 따로따로 네.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잘 운영하면서 살 수 좀 살기가 힘든 그런 그러니까 어린 나이 정도에서 성인이 됐지만 네네, 어린 나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그러거나 장애입니다. 뭐 중복 장애가 네. 있는 그런 분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네. 노인이 이제 조기 노화가 되는 그 자녀와 더불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의료 지원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하고 뭐 일상생활을 함께 잘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많지 않은 숫자가 모여 있고 지원도 좀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또 사각지대를 좀 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라는 뜻이 담긴 조이 빌리지라는 네. 이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아, 네. 어떤 바람을 가지고 이 집을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20몇 년 전부터 지속됐던 하나의 저의 주제예요. 네. 정말 갖고 싶은 거. 장애인의 부모가 됐지만 그래도 기쁘고 싶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기쁨터라는 그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하고 24년 전에 그리고 그 저희라고 하는 거는 저희 공동체 그 네. 장애인 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네. 가족 그렇죠? 공동체가 네. 그 기도 모임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이 98년 12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시작했을 때부터 쭉 이렇게 기쁨터라는 이름으로 그게 조이 빌리지죠. 결국 영어로 하면 네. 조이 기쁨터라는 이름으로 엄마들 모임을 옛날부터 해왔는데 네네. 그걸 영어로 네. 이제 조이 빌리지. 네. 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장애인 주거안보센터를 열고 지역아스트를 열고 뭐 네. 그룹홈도 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적 기관을 열어왔었고 그 지역사회에서 낮에 가는 주거안보센터와 또 저녁 때 있는 그룹홈을 운영을 10년 이상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는 대안이 좀 되게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늙어가니까 네. 80 넘으신 어머니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오게 된 것이 조이 빌리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집에서 각자 살면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네. 이런 데 아이들을 보내서 네. 네. 어떤 교육을 받고 치료도 받고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또 네. 그 그룹홈이 있었어요. 그룹홈도 있었고. 네, 주말에는 집에 가지만 주중에는 저녁 때 여기서 잘 수 있는 그 두 집이 있었어요. 8명까지. 그 경우에는 조금 더 먼저 필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 네. 아프시거나 형제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거나. 그래서 같이 살기 네. 어려운 경우에 그룹홈에서 8명까지 살 수 있는 두 네. 집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 조이 빌리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네. 지으신 건가요? 거주시설은 원래 지금은 이제 30인 이상은 네. 신고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30인 정원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27명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네. 자, 이 집을 지으면 뭐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고 저희 신부님들도 뭐 성당 지을 때 굉장히 뭐 병도 나고 하시는데 네. 이 장충증 발달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집을 지으신 거잖아요. 네.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하셨는지요? 네. 저희가 집을 여기만 한 번 진 게 아니라 2010년에 주간보센터 그룹홈도 지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미 그룹홈을 1인 1실로 다 만들었어요. 네. 교사실 하나랑 4명까지 해서 5개 이렇게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이미 그런 상태로 집을 한번 지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부터 다 했었고 발달장애인들은 특히 1인 1실이 중요한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복지 선진국에서는 그게 법제화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들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될 때, 그러니까 같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저녁도 쉬어야 될 때는 좀 이렇게 쉬어야지. 네. 예, 내가 쉬고 싶은데 옆에서 또 소리를 내고 같이 서로 힘들죠. 살면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이빌리지에 또 주거 말고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저희가 그 바리스타하고 제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쁘게 아주 다른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된 카페라고 해도 별로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곳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지하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갤러리화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랑 함께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설 갤러리를 이번에 준비하고 있고요. 뭐 저희 또 작은 성당 기도실 성당도 있고, 그리고 그 외로도 작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제 구비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규모가 좀 커서 관리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 것 같네요. 아무래도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그렇죠. 보통 지금 탈시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신 걸 보면 인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모여 살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하고 싶은 인생을 다 이렇게 좀 억눌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각자 지역사회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거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장애인 시설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시설은 정말 산속에 있는 시설도 있고 어떤 시설은 정말 지역사회 가까이 있는 시설도 있고요. 이미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전부 다 통틀어 한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이빌리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점을 뒀던 거는 이 자폐성 장애인들은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방이 꼭 1인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들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예전에는 막 10명 5명 정도 이렇게 한 방에서 자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뭐 2인 1실까지도 많이 왔다고 듣고 또 혹시 저희 말고도 1인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계부터 이렇게 한 데는 좀 없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중증의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가는 건 힘들었습니다. 동안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이 입소한 이렇게 많이 입소한 거의 최초의 그리고 또 환경도 1인실을 만든 거의 최초의 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발달 장애인들은 그럼 보통 어떻게 지내나요? 그냥 자기 집에서 부모님하고 지내는 건가요? 네,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은 발달 장애인 전체 수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갈까가 저는 항상 그게 굉장한 고민이고 궁금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걸 오픈한 다음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입소 문의를 하셔서 그걸 보니까 막 50대, 60대도 있는 거예요. 아, 장애인 중에. 네. 지금 저희한테 한 80분 정도 대기가 돼 있는데 모든 시설이 그럼 100분 이상 지금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제 갈 데가 일단 없죠.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연로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데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거주시설을 새로 신고하는 거가 이제 막혔거든요. 2021년 8월에 탈시설 로드맵에서 더 이상의 거주시설은 이제 신고를 그 못하게 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은 숫자가 이제 부족한데 또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들은 그런 데도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 저희만큼 이렇게
거의 다 자폐성 장애인이 시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요. 네. 사실 가족이 그 중증 발달장애 돌보는 건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제 그런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설에서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도와줘야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국가가 지금 그런 시설을 더 이상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권을 위해서 뭐든 다른 이제 해외 선진국 중에서도 그 탈시설을 아주 강력히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그 70년대, 80년대 그 서구에서 일어났던 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인권을 위해서는 시설은 굉장히 인권에 반하는 왜냐하면 함께 모여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가 좀 침해되고 그렇죠. 규율에 그게, 따라야 그렇죠. 되고 학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이제 것을 많이 얘기하시면서 다 시설에서 나가서 다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저는 인권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거주시설에는 80%에서 9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에요. 이미.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스펙트럼 장애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정말 한 사람도 같지가 않아요. 근데 발달자 중에서도 지적 장애인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그러니까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는 좀 도와주면은 본인 한 두세 분이 이렇게 모여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좀 살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최대한 본인들이 이렇게 자유를 좀 느끼고 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도움 받으면서 좀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그러다가 그분들도 좀 조기 노화가 발달장애인의 큰 이슈입니다. 39 정도부터는 굉장히 심하게 와서 나중에는 노인이 된 부모와 비슷하게 노화가 된 자녀가 이제 같이 지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워졌을 때는 그럴 땐 다시 또 이렇게 공동 생활을 좀 하면서 의료 서비스 같은 거를 좀 즉각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장애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구별해서 정책을 좀 짰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제 조이빌리지가 세워진 지가 3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가 지원을 그러면 전혀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국고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탈시설 정책에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중증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요. 신고가 공적으로 시에서 신고를 받았거든요. 시에서 신고가 이제 처리가 됐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법인이 아무리 이렇게 처음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냥 법인에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횟수로 2년 정도면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3년 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코로나가 그때 지금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주시설을 이제 신고를 안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거주시설은 장려하는 그게 아니게 된 게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내년에 주시겠죠. 그러면은 이 조이빌리지를 짓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건 부모님들이 다 돈을 모으셔가지고 지으신 저희가 건가요? 20년 이상 이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놓은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뭔가 주거안보센터를 열든 뭐를 하든 세를 들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건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민원이 오고 해서 저희 일산에 살짝 그 시골에 일산에서도 약간 외곽에 이렇게 좀 마당이 있는 이런 이제 집을 그때 정말 빚 막 져갖고 20몇 년 전에 같이 모아서 사놓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이 또 이제 베이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정부 교구 그 광탄성당 옆에 조이빌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정부 교구 사회복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죠. 원래 이 터가 40년쯤 된
아픈 사람들을 위한 터였습니다. 네. 네, 원래 처음에는 결핵 환자들이 자조 모임처럼 네, 모여가지고 네. 거기 지내다가 요양원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시모네 집이라고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노인 요양원으로 네. 갔다가 문을 닫게 되면서 한 11년 정도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광탄성당하고 또 이 지역사회하고의 그 관계는 저희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네. 신부님께서 저희 인권지킴이 단장 어느 신부님이요? 그 주임 신부님께서 아, 광탄성당 예, 예,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이 저희 취업하셔서 저희 뭐 주방에서도 네, 일해주시고 돌봄으로도 일해주시고 또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분들이 네. 오셔서 청소도 도와주시고 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열려있어요. 네. 그냥 저희 제가 생각하는 거주시설에서 그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하게 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이 드나들게 하는 거. 지금 그거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그 탈시설 정책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네. 시설이면서도 지역사회와 잘 어울리고 네. 또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저희가 아직 보조금도 안 나와서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이 정도 국고보조가 다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후원을 열심히 일으켜서 좀 인건비를 좀 더 마련하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사회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집에 각각 흩어져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설에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바우처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면서 마음고생도 참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처음에는 마치 이 아이가 여기 앞에 있는데 네. 제가 아이 생일날 마치 다른 애를 축하하는 느낌? 네, 제가 이제 그리고 저희 아이는 한 돌 반 정도까지는 정상 발달을 했었어요. 네. 단어도 막 몇백 단어 정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퇴행이 되면서 언어가 지금은 이제 엄마 소리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상이 되고 뭐 정말 똑똑한 아이가 돼야지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꾸 다른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나고 보면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한 반나절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뭐 센터를 갔는데 거기서 뭐 인라인 타러 갔다가 이렇게 잠깐 잘못해서 이제 잘못 애가 이렇게 튀어나가갖고 화장실 간다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잊어버려졌었고 한 번은 이사하다가 이사하는 날 이제 문 열어놓고 막 이사하니까 놀이터 간다고 나갔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반날 정도를 두 번 잊어버렸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더 좋아지는 것도 안 바라고 그냥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그 몫을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노래 불러주신 것처럼 그냥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모임 기쁨터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그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모임이 시작이 됐나요? 네, 제가 이제 그거는 저의 그 냉담과 회심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뭐 저희는 모태신앙이니까 네. 태어나서부터 그냥 저는 무조건 신자였고 성당에서 자란 거죠. 네. 그리고 글도 엄마 따라서 미사 가서 성가 부르는 거 보고 글도 배우고 그렇게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도 명동성당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이가 장애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미사를 이제 점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미사를 데리고 갔다가 아이가 이렇게 튀어나가면 또 그것도 힘들고 점점 저는 이제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또 생기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그게 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이제 시아버님께서 그 암, 말기암으로 그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셨는데 네. 그때 마침 그때
어느 신부님 아버님도 똑같은 상황으로 거기 계셔서 그 신부님께서 거기 그냥 상주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돌고 지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를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가서 어느 날 성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사를 본 딱 거기에 시간이 맞은 거죠. 그래서 성사를 보고 미사를 보는데 제가 뭐 왜 그런지는 저도 정말 몰랐는데 그냥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나오는 느낌으로 계속 운 거예요. 계속. 그냥 막 줄줄줄줄.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너무 굳세게 마치 전사처럼 감정을 안 느끼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뭐 다 튀어나온 느낌으로 그렇게 미사를 보고 그러고는 제가 그냥 확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돌아서고 말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한 번도 신자가 아닌 적은 없었는데 물론 그전에도 저는 그냥 애 데리고 차에 태워서 뭐 성당 앞에서 성모상 앞에 이렇게 있다 오고 그런 건 했었거든요. 미사를 못 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당에 가서 뭐 신자분들 신부님한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하고 만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 저희 그 일산의 대화동 성당이 주협동 성당에서 분가를 해서 막 생길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가갖고 그 분가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협동 성당 신부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서 그냥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뭐 신자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거기서 스콜라스티카 반이라고 주일학교도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저희 장애 부모들하고 기도 모임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몇 분 저희 집에 모여서 제가 기도시를 하나 써가지고 그 시를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울면서 그러면서 모임이 시작됐고 그 모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장애아동 교류실이 성당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봄에 그 공부방 열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희 아이 천천천천 할 때 막 두려워서 미사 중에 그걸 못할까 봐 막 두려워서 막 그러다가 뭐 선생님 하고 또 정말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만남을 통해서 서로 지지하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면서 오셨군요. 그래서 이 조빌리지를 또 만드는 그 동력이 그 모임이 된 쭉 거죠. 쭉 같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같이 영동 솔봉이 주일학교 다니시던 어머니들도 또 모이고 이렇게 저희가 그때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별로 이제 안 쓰니까 단톡방에서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캐나다 들어오고 막 지방에서 오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이 이제 그 홈페이지 글을 만들어서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서로 글 쓰신 거 제 시도 여기 있고 그 이제 같이 했던 어머니 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여기 시도 좀 읽었으면 하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쭉 지금까지 그 하고 오면서 이제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의정부교구 분가하면서 의정부교구 따라 나와서 또 이렇게 쭉 같이 카톨릭 안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오랜 세월 서로 의지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신 그 어머님 중에 김혜연 어머님께서 쓰신 기도 오늘 가져오셨죠? 네네.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기도. 주님, 이 아이를 저의 죄라고 저의 탓이라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당신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로 생각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어 당신 뜻에 맞게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부족함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가 가진 그 자체를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드러내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를 저보다 먼저 하느님 곁으로 데려가달라는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당신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 오만한 생각을 접게 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비탄에 젖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건강함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이의 장애가 제 인생의 전부를 지배하여 그 막막함에 저의 온 생애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세계에 눈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배려에 너무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제가 겪는 고통으로 인하여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저와 함께 넘어져 눈물 짓는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손 내미는 당신을 뿌리치지 말게 하시고 바라보는 당신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멀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않고 그저 서러움으로 끝나는 길이 되지 않고 당신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십자가 안에서 당신을 더 뚜렷이 더 가까이 볼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을 통하지 않은 행복이란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2000년에 양지선 엄마 김혜연 씨가 쓴 글이네요. 그 장애아를 둔 엄마의 그 마음이 정말 절절히 네. 느껴집니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나서 근데 그 힘듦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충분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나를 고백할 수 있으면서 그런 함께 있는 공동체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은 이제 30년 이상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셨는데 지금 막 이제 한참 어린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 굉장히 또 절망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생 선배로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항상 그 이 말이 참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가 어릴 때 그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네. 말인데 그 저는 지금까지 그냥 그 말을 꽉 붙들고 왔었거든요. 사회 적응적인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교육을 뭐 더해서 한자를 더 알고 그런 것보다 정말 식당에 같이 갈 수 있고 네. 예, 친척들 모임에 같이 갈 수 있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예, 너무 만약에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다 좋아지지만은 사실 않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경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사춘기 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특별한 거를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사랑을 정말 사랑 그 자체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자녀가 주는 그 평화로움과 그 정말 좀 온전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처음 아이를 키울 때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은 더 많이 뭐 인간성을 이루고 교육을 해서 더 많이 막 글을 알고 꼭 그래야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네.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시각장애인들처럼 그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본인을 더 살피셔야 돼요.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는 나쁜 환경을 주게 돼요. 그래서 본인을 더 살피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으시고 건강 더 챙기고 가족 모두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작은 모임과 큰 모임도 꼭 하셔야 됩니다. 희망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래서 지금 조이 빌리지가 어찌 보면 희망이죠. 네. 예. 사람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게 열심히 지금까지 키우고 뭐 40살까지 30몇 살까지 키우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안심하게 자기가 눈을 감을 수 있는 어떤 그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그 중증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은 조이 빌리지 같이 성인이 되어서도 안심하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이 뒷받침됐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항상 과거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정말로 과거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자꾸 복지선진국의 과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복지선진국을 따라하려면 지금 현재를 네. 벤치마킹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금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첨단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인권이 정말 가둬진 상태로 네. 막 나쁘던 그런 시절하고는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거주시설도 다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거주시설도 많이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에 좀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이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아주 세밀하게 잘라서 그 정말 체중증부터 정말 기능이 좋으신 분들도 정말 고민을 많으시거든요. 어머니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까지도 좀 많이 잘라서 세밀하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이 빌리지가 그런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정말 조이 빌리지 식구들에게 모두에게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